잘 아시죠? 저희 지난번 유교 경전까지 들고 와가지고 불교가 유교에 도움을 줬습니다. 송나라 때 불교가 형이상학 철학으로 무장한 불교가 유행하면서 유교가 그동안 형이하학화 되었어요. 정치술로만 이렇게 전해지던 유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내재돼 있던 유교 경전 안에 내재돼 있던 형이상학적인 진리 체계에 대해서 눈뜨게 됐습니다. 불교 덕에 눈을 떴는데 이 불교의 형이상학 그 당시 그런데 당송 때 유행하던 불교의 논리는 법공 논리였습니다. 구공이 아니라 법공. 제가 주장하는 구공도 있죠. 지금 불교의 용어로는 구공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가출구자를 좋아합니다. 구공. 공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를 갖추고 있다는 공. 법공은요, 일체 마음법이 공에서 나왔음. 공이 참나니까 이 마음에서 마음법이 나왔음을 주장하는 불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는 리법계, 마음법은 일사자 사법계에서 이사무예법계니 하는 이제 법계론들이 등장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아주 유교한테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유교가 연구한 겁니다. 아, 우리는 이런 형이상, 형이하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법공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런 관점, 우리 내부에는 없나?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중용의 중화. 희노애락 미발. 희노애락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천지만물의 중심이요. 희노애락이 작동하면 천지만물과 조화를 이루더라. 여기는 시공이 끊어진 중심이고, 이거는 희노애락이 작동한 이유니까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인과성이 다 전제된 있는 세계예요. 여기는 이런 게 일체 없죠. 희노애락이 미발인 상태. 그런데 유교에서 볼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의지의 원리가 선명하더라. 이런 것도 대승기신론에 우리 진여의 세계에 진리의 본성이 있는데 그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구공 주장도 불교 안에 있었어요.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법공, 구공 이 논리가 유교에 자극을 준 거죠. 근데 특히 법공이 유행했어요. 실질적으로 유행한 거는. 왜냐? 법공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선불교예요. 그런데 주자도 보면 선불교를요, 직접 절에 가서 수련을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선불교가 주로 유행하던 시절에 법공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받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구공의 논리도, 불교 안에 내재된 구공의 논리도 도움을 받은 거로 보여요. 그래서 유교는 우리 안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있고, 이게 원리, 이법계, 사법계에서 이것도 비슷하죠. 이걸 리라고 설명하면서 이 원리가 밖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가 서로 도운 거예요. 불교에 있는 좋은 것들이 유교에 자극을 줘가지고 유교 안에서 유교 이론이 정립되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유교 이론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인, 의, 예, 지의 원리가 있으면 인이 밖으로 발현되면요. 측은지심이 되고 의가 밖으로 발현되면 수호지심, 부끄러울 수자입니다. 수치심, 죄 지은 것에 대해 수치심도 생기고 혐오, 비양심적인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게 정의감이에요. 수호지심은 정의감, 지혜가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라고 말하는 생각 감정을 만들어내고 예절은 남에게 양보하고 사양하는 겸손의 감정을 만들어내더라. 사랑의 원리는 남을 측은해하는 감정, 정의의 원리는 잘못된 걸 보면 뉘우치고 잘못된 걸 혐오하는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혐오 감정 자체를 버리시면 안 돼요. 올바른 걸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유교식 논리로는 혐오를 없애는 게 아니라 혐오할 걸 혐오하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혐오하는 게내 적이라서 혐오하느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혐오하느냐, 비양심이라서 혐오하느냐를 분명히 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보살도는, 유교 선비도도 그래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야 되고, 남한테 양보하고 이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한다는 건요. 내가 여기서 올바른 처신이 뭐냐? 이 상황과 여러분과 이 내가 처한 상황,
지금 여러분 그리고 그 개인들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도덕책 아니 도덕 성적표가 이제 방학 때서 나오잖아요. 도덕 체크사항을 보니까 세 가지던데요.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 초월과의 관계. 지금 초등학교에서 참나 가르쳐도 문제 없겠던데요? 황당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는 저희 내용으로 치면 주로 인과 의예요. 뭔가 스스로 얼마나 도덕적인 생활을 습관화해서 하나. 타인과 관계는 타인 그리고 그 상황과 상황에서 내가 예절을 지켰는가 이걸 묻고 자연 초월은 어떤 참된 어떤 진선미 참된 어떤 아름다움 뭐 이런 선한 거를 얼마나 이제 자기가 그 찾아가는가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하면 잘함 그렇죠 잘함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좋은데 그럼 인우 예 지에 해당돼요. 뭔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아름다운지 알아보는 안목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이것도 좋은데 도덕 항목에 그냥 저희 저기 육박 양심 분석의 그 체크 사항을 넣어주신 이 아이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면 잘함 안 하느냐 잘함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왜냐면 보니까 항목들이 잘 만나겠더라고요. 거기다 초월까지 있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도 꽤 파는구나. 이게 제대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신기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인간이 어떻게 연구하건 인간의 본성 중에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인위의지를 만나게 됩니다. 인위의지가 온전히 발현되면요. 누구도 전 세계 누구도 이 사람이 인격자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남을 사랑해서 내가 받고 싶은 거 베풀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죄짓기 싫으니까 안 하고 옳은 건 옳고 자명한 건 자명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안 속이고 내면의 그 양심의 소리를 안 속이고 밖으로 항상 상대방과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려고 나를 낮추고 나 잘났다 하면은요 상대방 무시하고 내가 내게 주어진 상황을 수용 못합니다. 내 사정만 강조하니까. 내 사정을 낮춰야, 내 입장을 낮춰야 조화가 이루어지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여름에 그 나무 뻗어나가는 걸 밑에서 찍은 사진 보시면 나무들도 더 주장하고 싶은데 딱 이러고 조화를 이룹니다. 뻗어나가다 적정선에서 멈춰요. 이게 여름철에, 이게 유교에서 여름철에다 예절을 배당한 이유예요. 여름철에 만물이 다 자기 주장할 텐데 씨앗 속에 있는 거 다 표현할 텐데 그때 조화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인간은 왜 조화를 못 이루냐는 거예요. 왜 그 말하는데 말 자르고 그지랄 하느냐 이거죠. 왜 조화를 못 이루게 하느냐 이게 조화입니다. 왜 그 상황에서 조화를 못 이루어서 혼자 미쳐 날뛰느냐 그런 나라가 있죠. 미쳐가지고 남의 사정은 신경 안 쓰죠. 내가 더 치고 들어가서 내가 먹으면 내가 강자고 내가 선이다라고 믿는 소시오패스적 논리가 아니거든요.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를 만났는데 내가 조화로 접근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나는 조화를 이루려고 이 정도 선에서 멈췄는데 이 자식이 훅 들어오네. 그렇죠? 나는 예절을 지키느라고 그 집에 함부로 방문도 삼가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좀 써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인위의지 감각이 있는 분들은 빨리 판단한다. 이 자식 소시오패스구나 바로 아셔야 돼. 그래야 대처가 됩니다. 안 그러면 쟤도 내 마음 같으려냐고 계속 뻘짓을 하게 돼 있어요. 설마 하루 재워주면 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벌써 뭔가 잘못됐죠. 아니 그 쳐들어온 놈이 하루 재워준다고 갈까요? 하루 재워주면 이제 내 집인 양 물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인터넷으로 주문까지 시작할 겁니다. 하루 재워주면 하루 사이에 이 집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같겠지 하고 자꾸 이렇게 다가가시면 안 돼요. 상대방을 정확히 분석이 이 분석이 안 되는 게 양심을 몰라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은 인위의지입니다. 이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게 발견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지금 이 양심은요 드러나지 않고 있고 뭐만 이게 안 드러나면요 이게 안 드러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탐진치가 대기하고 있다가 탐진치가 51% 이상 먹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욕망의 노예가 돼요. 탐욕의 노예, 분노의 노예, 어리석음의 노예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일종의 빙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깨주실 거예요? 이 지금 뭐 거의 뭐 엑소시즘급 뭐 이게 답이 있어야 돼요. 엑소시스트를 불러야 돼요. 이 빙의를 깨야 되니까 지금 탐진치 귀신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 이거 어떻게 깰 거예요? 스스로 깨고 나오려면 양심이 강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좀 심각한 사안이란 걸 아시지 않고 아 상대방도 내 마음 같으니까 내가 그래 요 정도는 참아주지 이렇게 스스로 계속 참다 보면 상대방이 얘 호구를 만났네 하고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조항이 없네 하고 계속 밀고 들어. 설마 상대방이 나가트리야 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홀라당 벗겨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범죄자들이요 그렇게 친한 척 접근하고 도와서 건물도 홀랑홀랑 다 자기 건물로 바꿔버리고 자기로 다 명의 바꿔버리는 이런 범죄들요 많아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라고 하겠죠. 꼭 당한 뒤에는 그래요. 당했을 때 못 믿습니다. 그럴 리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두 번째, 어떻게 그럴 수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 나올 때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자, 미리 아셔야 돼요. 미리 딱 여러분 상대방, 개인을 상대하건 조직을 상대하건 국가를 상대하건 이니에이지 감각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 정부와 국민이 전체적으로 이니에이지 감각이 있는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화엄경 초발심에서 얘기를 하냐? 여러분 안에서 이니에이지 감각이 온전하게 각성된 상태가 뭐라고요? 이게 초발심이에요. 초발, 보리심. 처음으로 여러분 안에 보리심, 양심이 발동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한번 발동한 거 가지고 초발심 말하긴 그렇죠. 이게 우주가 찬양할 일입니다. 사람 됐네 이거 우주가 사람 됐네 하고 찬양해. 드디어 이 험난한 사바세계에서 사람 하나 나왔네. 보살이라고 하지만요 사실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전에는 고등 침팬치였거든요. 사람 됐네 하는 거예요. 사람 됐네. 우주에서 사람이 출현했다는 이 기쁜 소식. 사람 되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시죠. 당연한 걸로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극도의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사람. 그게 우리가 빠진 함정입니다. 다 사람 거죽으로 태어나니까 사람인 줄 알고 내가 하면 다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도는 하늘의 도는 예전 어른들이 천도는 하늘의 도가 뭡니까? 지금 저거요. 저거를 유교에서는 원, 형, 리, 정 그럽니다. 어려운데요. 춘하추동을 말해요. 춘하추동. 자. 봄에 생명이 싹 튼다 해서 근원원자. 생명이 싹 트는 게 제일 근본이다. 형통한다. 만사가 잘 자란다. 이 리는요. 이 벼화자입니다. 벼화. 벼를 이렇게 칼로 베는 거예요. 수확의 계절이다. 만물이 생명이 싹 트고 자라서 수확을 해서 씨앗으로 요거는 이제 솥에다가 거북점 치는 거예요. 겨울에 정보를 구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하느님 뜻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점 치는 행위예요. 그게 왜 있냐? 겨울에는 씨앗 안에 올바른 정보만, 하늘의 뜻만 품고 있다는. 하늘의 뜻을 품고 있다가, 뜻만 알고 있다가 행동은 언제예요? 봄에요. 봄에 싹이 나서 자라서 수확을 맺고. 요게 반복됩니다. 자, 요게 어떻게 반복돼요? 성실하게. 하늘의 도에서는 성실함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도에서는 원이 인이에요. 사랑하고, 봄처럼 사랑하고 열흘처럼 조화롭고 가을처럼 결실을 맺고 겨울처럼 씨앗에 지혜를 저장하다가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성실함을 받는 게 이니에이지 신에서 신입니다. 이게 성실하다. 성실하게 하라. 남에게 신뢰를 줄 정도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뢰를 주게. 자 보세요. 천도와 인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인도예요. 이니에이지 신이 인도예요. 근데 천도는 추나추동이에요. 천도는 보세요. 똑같아요. 이게 천도도 그려놓으면 저런 식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자. 원, 형, 이게 원이 발동하면 어떻게 돼요? 봄에 뭐 해요? 만물을 살려줍니다. 살린다. 형통함이 발동하면 만물을 성장시킨다. 수학이 발동하면 만물을 수학한다. 정의 원리가 발동하면 만물을
펜이 잘 안 저장한다. 생장, 수장이 사의 세계에 드러난 거고 원리의 세계에는 원형, 리정입니다. 이니에지시는 원리의 세계고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은 사, 현상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교 얘기를 한 번 더 한 게 불교의 법공, 구공의 진리가 유교를 자극해서 유교 안에 있던 법공, 구공의 진리, 이니에지신과 측은사양 수호시 십이지심이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이 우리 마음의 본체가 있고 본체 안에 이니에지의 원리가 새겨져 있다가 그게 현상계로 표현된다는 유교의 논리 정립에 불교가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게 원래 유교 안에 있었어요. 중용의 대승불교 나오기 몇백 년 전에 나온 그 중용에서 우리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천지 만물의 큰 뿌리가 이미 갖춰져 있고 이게 발동하면 희노애락이 발동하면 천하 어디 가서도 통하는 진리가 드러난다. 그 진리가 뭡니까? 측은 사랑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겸손한 이 진리만 지키면 우주 어디 가도 통한다. 요게 중용에 다 있던 말입니다. 이게 화엄경으로 치면 초발심이 터져 나올 때 얘기를 중용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만히 하면 뭐가 돼요? 성인이요. 그래서 유교는 성인되는 비결로 이걸 제시합니다. 불교식으로 말해볼까요? 유교 중용의 핵심은요. 우리 안에 보리심이 갖춰져 있고 이 보리심이 밖으로 터져 나오면 천지 만물에 영향을 주니까 너 안에서 보리심만 잘 관리해서 밖으로 잘 드러내면 천지 만물을 도울 수 있다. 그게 성인이다. 이게 끝이에요. 불교식으로는 초발심 때 이미 열애의 마음을 갖췄으니 이 마음만 잘 구현하면 열애가 되고 너가 삼세 시방 모든 우주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보리심 양심을 둘러보지 마시고 양심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안에 이니에지 원리를 갖추고 있어요. 보리심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안에 육바라밀의 원리를 갖추고 있어요. 육바라밀과 이니에지가 어떻게 똑같고 다른지는 제가 설명 다 해드렸죠. 똑같아요. 약간 차이가 나지 분류법이 6개로 나누느냐 5개로 나누느냐인데 핵심은 똑같다. 그 얘기 드렸고 우주도 그렇게 굴러간다. 근데 천도는 애쓰지 않아도 애고성이 없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우주는 자연스럽게 춘화추동으로 굴러갑니다. 근데 인간은요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탐진치의 화신이 됩니다.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발보리심이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사람 하나 됐다라고 우주에 이렇게 소식이 나갑니다. 우주 어딘가 지구 어느 별에 사람 하나 나왔대. 그 사람 이 막 영혼이 빛을 내는 그 것을 보니까 사람 맞아. 사람 하나 나와. 영혼의 때가 벗겨지고 영혼이 밝게 빛나는데 딱 사람 모양을 하고 있더라 하는 소리를 언제 듣느냐? 발 보리심 했을 때 사람 하나 우주에 출현한 겁니다. 이게 1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경지가 1단의 경지다. 일지보살. 이해되시죠?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거죽은 하드웨어는 갖췄는데 내면에서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안 돼요. 이니에이지는 작동이 잘 안 되고 계속 탐진치만 작동되다 보니까 중생이 된 거예요. 이니에이지도 작동이 같이 돼줘서 51% 이상만 제압해주면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뭔지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우주에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길을 개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먼저 인간의 길을 걷고 남들도 인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다예요. 이 인간의 길을 용어만 유교에서는 군자의 길, 불교에서는 보살의 길, 저기 기독교에서는 무슨 성도, 사도의 길 이렇게 부르는 거지 원래는 그냥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래 모습의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각고의 노력 끝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기독교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혈육의 육정만 그게 탐진치입니다. 따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된 게 발보리심 때예요. 새 사람 된 게. 새 사람 되는 게 발보리심.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어느 날 그 방법은 뭐냐? 뭐 하셔야겠어요? 틈날 때마다 몰라 하세요. 왜? 안 그러면 탐진치에 빠져 계시니까. 탐진치에 빠진 나 자신을 하나님한테 참나한테 우리 안에 있는 불성으로 다시 복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정신을 꺼내 와야죠.
탐진치에 빠져있는 정신을 꺼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과 다시 합일되게 만들어야 되고 신성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성 자체가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그게 나의 본래 모습이다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 양심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데 양심 분석 통해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제가 제시한 게 아공, 법공, 구공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이 진리는 이게 답니다. 이 구공이 결국 인위예지 신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다 깨닫는 거니까 유교랑 똑같습니다. 이걸 유교에서는 인위예지 신이라고 하고 구공을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니 할 때 그 형상. 근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까지 욕먹을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길래 인간들이 이렇게 개판일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는 요 진리니까 몰라 괜찮아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보리심의 본체를 깨닫고 보리심 안에 들어있는 진리까지 완벽히 알아내면 구공도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발보리심. 그때부터 여러분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마음, 인위예지 신을 따르는 마음, 육바라밀을 따르는 마음이 자꾸 터져나와요. 어느 정도로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와요. 이제 사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의 균형감각이 자연스럽게 샘솟을 때 사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어떤 일 하나를 당해도 상대방 입장도 배려하고 상대방한테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무엇이 선악인지 아공, 법공, 구공의 원리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면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처신합니다. 끝이에요. 이런 감각이 노력하지 않아도 안에서 샘솟게 되면 여러분 구공도인이에요. 근데 법공도인은 어떨까요? 법공까지만 깨닫는 도인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만 아니까 현상계에서 뭔가 초월하는 맛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심의 균형감각은 엉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드러나고 심지어는 엉망일 때도 있고 드러나도 정확하게 모호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도인이다라는 것만 강조하지 실제로 뭐가 자명한지 뭐가 찜찜한지 분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선악 판단에서 어두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법공까지만 공부한 도인은 육바라밀을 실천적으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아공 법공까지는 자 정해쌍수로 공부하는데 선정 플러스 지혜입니다. 아까 참나각성 해가지고 잘 양심 성찰하다 보면 이게 자명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현상계 탐진치의 마음을 초월해서 참나가 있다는 거 깨닫는 거 참나가 내가 지금 경험하는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로부터 나왔다는 걸 깨닫는 거는 앉은 자리에서, 암자에서, 숲에서 앉은 자리에서 관찰하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구공은 내 안에 육바라밀과 인위예지 있다는 거는요. 거룩한 성화의 작업,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거룩해지는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대인관계에서 사랑을 적용해보고 정의를 구현해보고 겸손해보고 옳고 그름을 모든 곳에서 뭐가 더 자명한지 끝없이 따져보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요. 내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숲이나 암자에 혼자 앉아서 수행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혼자 앉아서도 하려면요. 자기 마음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염체들을 관리해가면서 육바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영성이 높아야 되지 낮으면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렇죠? 혼자 있다 보면 편해져 버립니다. 남을 안 가르치잖아요. 공부 덜 합니다. 남을 가르쳐야 공부 더해요. 즉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수작을 부려봐야 자기 부족한 게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해서 끝없이 연마하게 되는데 남의 못된 점을 보고 나를 좀 다듬고 이웃나라가 우리한테 지랄되는 거 보고 우리도 혹시 다른 나라한테 저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반성해보고 이게 또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부대끼며 살면서 끝없이 개발되는 게 육바람입니다. 이런 그런 끝없는 개발 속에서 어느 날 선명하게 내 안에 육바람이 내 진리 들어있다는 거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균형 감각이 육바라밀 중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남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도 냉정히 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반드시 그걸 현실화 해가면서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균형을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여러분 구공의 진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때 몰라 괜찮아고 딱 계시면 그냥 몰라인데 그전하고 똑같은 몰라인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육바라밀의 원리가 갖춰져 있는 몰라가 돼요. 뭘로 구별하느냐? 건드리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법공도인은요 안에 되게 맑아요. 그래서 건드려도 안 나와요. 이니지가 안 나온다고요. 쉽게 해본 적도 없고 남 비 맞춰본 적도 없고 그냥 막 철조망 하고 치고 나 견성하면 우주 끝난다는 식으로 공부해서 견성을 했다 치죠. 대인관계도 못하고 잘 몰라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고 우주에 내가 제일 도인이라는 것만 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니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드리면 안 나와요. 그럼 그때 도인은 그게 진짜 도인이냐 이거죠. 법공도인은 그 구공으로 가는 단계일 뿐입니다. 보세요. 아공이 돼야 법공으로 가고 법공이 돼야 구공으로 갑니다. 절대 이거 잊지 마세요. 홍의각당에서 얘기한 이 세 방법은 아공, 법공, 구공이 진리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수많은 도인들이 공부하다가 아공 자체에 빠져버리면 아라한 불교로 가요. 법공 자체에 빠져버리면 선불교로 갑니다. 이 두 개는요. 올바른 방편일 뿐이지 올바른 도가 아닙니다. 구공으로 가야 보살도가 나와요. 보살도로 가는 한 과정에 깊이 빠져버리면 뭔가 좀 탈선이 일어나요. 사실은 탈선이 어느 정도 일어납니다. 왜? 이게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게 탈선이에요. 아공이 전부야 해버리면 탈선입니다. 법공이 전부야 해버리면 탈선입니다. 구공으로 안 나가요.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승도 문제고 선불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대승 보살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 뒤져보세요. 우리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구현하면 돼 하는 이 간단한 이치 얘기를 하는 곳이 어디 얼마나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신기하게 어렵게 됐어요. 왜 어렵게 됐느냐? 아공의 함정에도 빠져버리고 법공의 함정에 또 빠지고 하니까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구공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불교로 세계화하겠다고 난리치죠. 해도 안 되고 잘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 선불교는 또 잘하나요? 문제는 주장을 한다는 것과 잘한다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매년 한 1,000명씩 견성자 쏟아져 나오면 제가 선불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안 나와요. 견성자도 안 나와요. 승려도 줄고 있고 견성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대승보살도로 우리나라 불교는 지금 바꿔라. 요 얘기 좀 세게 하려고 좀 세게 양념을 쳤는데요. 지금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선불교를 자꾸 물고 늘어지냐는 거예요. 그 시대도 지난 철학이에요. 법공에만 매몰되는 철학이 지금 먹힐 것 같으세요? 구공의 도움을 받아라. 제가 유교 얘기를 왜 꺼냈냐. 송나라 때 불교의 법공 구공 철학이 유교에 본래 있었지만 잊고 지냈던 유교의 이런 성리학 체계를 각성시켰습니다. 유교의 이런 이게 지금 법공 구공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일체 마음법의 뿌리다. 중용에 나와 있어요. 희노애락 없는 세계가 희노애락 있는 세계의 뿌리다. 그 뿌리에 천명 하느님의 명령 진리가 들어있다. 이게 그럼 법구공입니다. 자, 유교의 도움을 받아서 불교가 다시 한번 각성될 때입니다. 유교의 도움을 받아서 구공 부분을 한번 보강해 보시라. 법공에만 빠져 계지 마시고. 늘 제가 하는 비판 또 해서 죄송한데 법공도인은 일체가 참나 작용인 걸로 만족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도를 얻은 뒤에 어떻게 산다고요? 졸리면 자고 졸리면 깨어서 자고 졸리면 깨어서 아니 배고프면 밥 먹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구공도인은 깨어서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하는 세계로 가야 됩니다. 이 세계로 안 가는 한 지금 불교는요 선악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생들을 계속 초월로만 이끄는 겁니다. 견성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참나만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견성자가 안 나온다. 그럼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이 사바세계는 포기예요. 포기. 그럴 일이 아니에요. 참나와 사바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게 법공인데
어떻게 이 사바세계 사람들도 다 참나작용으로 사는데 진리를 모를까요? 아예 모를 수 있을까요? 다 알아요. 일반 상식에서 답을 찾으면 육바라밀밖에 안 나옵니다. 요즘 그거 보면 판사들이나 법 다루시는 분들이 어디 그 중생들의 법감정, 법도 모르면서 법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양심이에요. 저 판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법감정이라고 비하합니다. 법감정이 아니에요. 양심이에요. 양심이 뭐라고 하는데 양심으로 만들어진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잊어버리고는 국민들이 양심적인 일을 할 때 저거 법도 잘 법알못들이 주장하는 법감정이다. 법에 대해서 그냥 혼자 뭐라고 그냥 자기대로 그냥 관념을 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식은 육바라밀이 답이라고 하는데 법공도인들이 허허 그러니까 니네가 도를 못 깨달은 거야. 도는 선악도 없어. 그런 생각도 버려. 이쪽이 더 고수 같아 보이죠. 근데 불교로 얘기하면 좀 이상하네요. 법알못처럼 얘기하려고 했는데 각자 머릿속에만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걔네들이 진짜 불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아니면 또 누가 할까 싶어서 합니다. 저를 욕하세요. 저 아주 장수할 것 같아요. 뭐 욕을 하도 쟤는 전선도 없어. 막 불교 오늘 불교 하고 내일 기독교 하고 모레는 또 다른 거 뭐 없나 해서 싸우고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 아시겠죠? 아공, 복공, 구공을 순차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 아니 아공 공부했으면, 복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공에 빠져가지고 이게 끝이단 주장을 해버리냐는 거예요. 법공 공부했으면 구공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견성이니 뭐니 할 자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참나가 늘 흐른다. 뭐예요? 이제 공부 시작이에요. 그 참나 안에 육바라밀까지 알아내야 우주에서 인간 됐네 하는데 아직 인간 돌단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법공 공부는 여기가 끝이네라고 주장하는 건요 멈춰버린 거예요. 계속 평생 뭐 하고 살아요? 선문답이나 날리고 살아요. 선문답이 어디에 쓸 데가 있는데요. 부처님이 선문답 날릴까요? 안 날려요. 저 법공도인 일주 정도 된 법공도인들이나 즐기는 문화입니다. 선문답이 일주 이상은 그런 헛소리 안 합니다. 기독교 방언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똑같진 않아요. 똑같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지나 즐겁지 뭐 지 혼자 즐겁지 남이 별로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선문답을 이해해서 뭔데요 결론이? 선문답 이해하면 결론이 뭔데요? 아니 법공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법공 알면 됐는데 왜 선문답 해가지고 그 난리냐? 그 탐진치입니다. 자기들끼리 특수문화 만들어서 즐기는 탐진치예요. 니네 이런 거 알아? 니네 이런 거 알아? 모르지. 그게 니가 니네들이 범부 중생인 거야. 우리 이런 거 알아. 제 입장에서는 선문답 그 모르는 고등 침팬치와 선문답 잘하는 고등 침팬치일 뿐입니다. 머리에 뭔가 좀 들어왔어요. 참나에 대한 감각이 좀 생겼어요. 그 감각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선문답이에요. 그럼 도움이 되냐? 도움 안 돼요. 지들끼리나. 방어라고는 좀 다르죠. 그 선문답 하는 지들끼리나 즐거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선문답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당사자 아니고 모르는 얘기예요. 일단. 당사자 아니고 몰라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선명하게 보편적인 선문답이라 참나를 얘기하고 법공을 얘기하는 게 확실한 것들. 그거는 취하시는데 너무 더 파고들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진짜 당사자들 간에 서로 마음 주고받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여러분 선문답 전혀 모르셔도 아공, 법공, 구공의 진리 다 알아가지고 위대한 보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가 훌륭한 음악인이 되는데 꼭 랩 배틀을 해야 되나요? 그 랩 배틀하는 거 보면 진짜 선문답 날리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탁 날리고 저쪽이 받아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받아치는 게임이에요. 선문답은 내가 그 선문답 하나 날려면요 혼자 암자 있을 때 고민 엄청 해서 들고 온 거예요. 한 방 매기려고 너 내가 이렇게 혼자 막 연습해보고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열라 연구해가지고 딱 날리는 겁니다. 벼르고 날리는 겁니다. 대답해봐라. 그러면 상대방이
치고 나오면 오 요거 그럴싸한데 그러면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고 또 한 번 더 우길 아직 애매하다 한 번 더 우겨보는 거고 그 이걸 왜 하고 있냐고요 방언 날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남들이 일반인들이 못 알아들을 소리 하면서 지들끼리 희열 느끼는 거는 덜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희열 열나 느껴봤자 법공 외에 뭘 느끼는데요 구공 몰라요 그 양반들 구공 모릅니다 선문답하는 사람들 구공을 알면요 그런 짓 안 하고 보살도를 걷게 돼 있어요 육바람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 법공에 주저앉아서 선문답만 날리면서 자리를 펴고 집을 짓고 하느냐 나 이걸로 평생 앞으로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소일하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선문답은요 돌아보지 않으셔도 좋아요 제가 선문답 책을 쓴 사람입니다만 선문답은 돌아보지 마시라고 제가 선문답 책을 쓴 거예요 선문답 실체를 알고 나면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고 거기 들어있는 진리는 법공, 아공, 법공밖에 없습니다 구공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공도인들도 있었겠지만 흔치 않아요 구공도인들은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법공도인이고 구공도인으로 가면 결국 육바라밀의 세계로 가버리기 때문에 구공도인의 세계로 가면요 그냥 일반 보살의 모습을 갖추게 돼 있어요 선문답하다가 일반 보살의 경지로 수준이 높아져 버리는 분들은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더 이상 그런 선문답에 안 빠져든다고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 경어스님이 그렇게 선문답 날리다 말년에는 머리 기르고 훈장하다 돌아가셨을까요 다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선문답 한다고 누가 깨달으며 그 자기 경지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 내 경지 이해할 사람은 이해해봐 그럼 뭐 똑같은 놈은 이해하겠죠 너도 봤냐 나도 봤다 근데 뭘 봤냐 법공밖에 못 본다니까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정이 좀 떨어질 거예요 선문답 한다고요 여러분 아만이에요 아만 내가 선문답 한다고 어디다 자랑치고 싶어서 선문답 공부하지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서 공부하신다면 선문답 필요 없이 바로 법공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저 선문답 해야겠는데요 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탐진치를 갖고 계시면 공부가 안 됩니다 결정하세요 절에서 인정받거나 우주로부터 인정받거나 우주로부터 인정받는 초바신 보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선문답이라 날리고 있어서는 안 나와요 자 진도가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주죠 11번을 하고 쉴게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안 됩니다 좀 보리심이 사람 된다는 거 좀 감각을 가지세요 사람 되려고 이 공부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아니 고등 침팬지가 갑자기 신선이 된다거나 갑자기 무슨 진인이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사람 되려면 우리 안에 참나의 세계랑 접속이 돼야 되는데 그 참나는 육바라밀과 인인의 지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11번 시방의 모든 국토에 다 들어가서 일체의 형색을 모두 나타낸다 하는 건요 일지보살만 돼도 시방 모든 우주에 들어간다 하는 거는 자 진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밖에 없어 이거 아셔야 돼요 일지보살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아공의 진리 복공의 진리 구공의 진리 한마디로 하면 지금 이 일체 우주가 시방 3세 우주가 자 이 시공간의 세계에 공간은 시방, 시간은 3세, 이 안에 일체 중생이 있다고 그랬죠. 일체 중생이 있는데, 그렇죠?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쓴 거예요. 있는데, 이 일체, 이 참나 자리에서 시공을 초월한 시공도 없고 나와 남도 없는 이 참나 자리 입장에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냐? 육바라밀의 진리가 새겨져 있다. 이 아공 복공. 자 보세요. 시방 일체 중생 3세의 세계로부터 초월해 있으니까 아공이고 에고가 실체가 아니고 이 참나가 실체니까 아공이요. 참나가 이 우주를 만들었으니 만법이 참나로부터 에고를 포함한 우주 만법이 참나의 작용이요. 그리고 참나가 아무렇게나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육바라밀로 경영하더라.
이게 법공입니다. 요 세 개 알고 나니까 시방 3세 모든 자리가 시공 없는 명령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시공도 없는 나와 남도 없는 불멸의 명령이 있어요. 육바라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깨어 있어라, 지혜로워라. 요게 시공을 초월해서 저 우주에서 나라는 한 에고, 중생심한테 울려 퍼지는 우주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구현하는데 이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해당돼요? 지금 나는 나 하나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 하나라는 게 한 덩어리입니다. 지금 내가 이 경험하는 이 공간은 시방 안에 들어가고 내가 경험하는 시간도 이 4차원 시공간 안에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 있고 나와 남이라는 것도 사실 다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명령을 나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 구현하되 시방 3세 모든 중생한테까지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으로 일지보살은 마인드가 시방의 국토에 다 들어가서 모든 형색을 모두 나타내야 된다. 나는 어떤 모습도 취해서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그 보시면 초발신 보살은 시방 국토를 모두 한 덩어리의 자신의 유루무루의 유심정토로 삼는다. 유루정토, 무루정토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방의 모든 국토를 한 덩어리로 삼는다. 그리고 자신의 정토로 삼는다. 그래서 일 공간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온 우주이니 자신의 마음에 온 우주 법계가 들어오고 인드라망의 구슬과 같은 온 우주의 모든 법계 자신의 모습을 낮춘다. 그래서 한 찰나에 온 우주의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뭔 소릴까요? 자, 시간적으로 무량한 세월이 한 찰나니 무량한 세월 동안 내가 우주법계를 방문하여 자신의 색신을 나타내는 것도 역시 한 찰나의 우주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참나를 품고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이 있겠죠. 내 마음. 요거는 내 마음입니다. 시방 우주에 내 마음이 있는데 구분해 볼게요. 사실 이 전체가 시방 일체 중생 3세가 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중에 육바라밀이 온전히 구현되는 자리까지를 무루의 정토라고 하자고요. 내 마음인데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보리심. 보리심인데 작용으로서의 보리심입니다. 즉 내 마음 중에 지금 에고 중에 깨어 있어요. 에고의 마음인데 중생심인데 깨어 있고 중생심인데 지혜롭고 중생심인데 육바라밀의 마음이니까요. 남하고 나누고 있고 남한테 죄 못 짓고 있고 인욕하고 있고 정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무루의 정토고요. 유루의 정토는 탐진치의 세계입니다. 내 마음 중에 탐진치의 세계. 내 마음을 크게 나누면 무루 유루의 마음. 이게 다예요. 지금 온 우주는요.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가 무루의 마음으로 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유루의 마음으로 탐진치의 마음으로 우주를 상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유루 무루로 나누면 그게 다고요. 이제 그거 하나랑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루 무루 얘기는 온 우주는 사실 온 우주는 결국 정토일 뿐이다. 왜? 이 유루의 우주도 왜 정토라고 하냐? 참나의 작용이니까요. 무루의 우주는 왜 무루라고 하느냐? 참나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참나가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 내 마음의 세계와 참나가 구현되고 있지 않더라도 애초에 참나의 작용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정토에 불과하다. 온 우주가 내 정토인데 내가 육바라밀을 구현하고 있는 영역은 내 마음은 확실한 이 무루 정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무루 정토를 확장해 가는 게 중생 구제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무루 정토를 만드는 거는 정토의 개척. 다른 사람들 마음 안에서 무루의 정토가 만들어지게 돕는 거는 정토의 확장입니다. 근데 이 전체가 다 내 마음이에요. 왜? 여러분도 지금 제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 관리에 최선을 다하되 직접 제 지배를 받는 마음의 영역에 여러분도 결국 제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다 성불 하시기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요. 안 그러면 지금 제 마음 안에 울고 계신 여러분, 좌절에 빠지신 여러분이 들어오면 제 우주도 괴롭잖아요. 유루의 정토의 영역이지만 정토는 정토지만 괴로운 정토죠. 꿈은 이 참나의 꿈이긴 한데 괴로운 꿈이 있고 이 즐거운 꿈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무루와 유루를 나눠서 접근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 그런데 보혜기를 제가 써서 어쩔 수 없이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이 우리 인드라망의 구슬이라고 제가 비유한 게 여러분의 우주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우주가 또 있겠죠. 그럼 서로 우주 간에 이렇게 비춰 보이고 이렇게 이 짓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 번 안 끝납니다. 보세요. 내가 이쪽 우주를 보고 비추고 이쪽 우주가 또 내 우주가 남의 우주를 비추고 비친 걸 또 비추고 뭐 이 짓을 온 우주랑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우주가 우리 마음이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 온 우주랑 교감을 나누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생각만 딱 잘 먹어도 보시면 1번 공간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온 우주이니 자신의 마음에 온 우주 법계가 들어오고 내 마음에 온 우주 법계가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도 온 우주 법계가 다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드라망의 구슬과 같은 온 우주의 모든 법계에 자신을 낮추게 된다. 여러분도 역시 다른 모든 우주에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무루의 정토의 마음을 한 찰나라도 만들어내면 온 우주에 여러분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게 돼요. 한 찰나에. 이건 공간적으로 온 우주가 본래 하나니까 내가 나는 티끌보다 작은 존재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생각 고쳐 먹어도 온 우주가 원래 한 덩어리니까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무량한 세월도 한 찰나니까 이건 화엄도리상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뭔 소리야 할 얘기죠. 화엄도리상 이 참나의 자리 외에 이 시공간의 덩어리는 한 덩어리니까 나오는 얘기예요. 공간적으로도 하나고 시간적으로도 하나니까 내가 앞으로 무량한 세월 이 온 우주를 구제하고 다니는 것도 한 찰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공간적으로 한 덩어리니까 한 찰나에 내가 여기서 지금 육바라밀을 갖춘 모습을 갖는 게 온 우주에 제가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보살의 모습이 온 우주에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화엄경을 이해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나 일지 아닌가 보다. 시방 국토에 못 들어가. 그럼 이거는 사실 십지보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세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화엄도리로 풀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진리만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 글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시방 국토에 다 들어간다는 건요. 여러분이 일지보살이면 시공을 초월한 내 진리, 내 참나의 육바라밀의 진리를 시공을 초월한 육바라밀의 진리를 시공 안에 온전히 구현하는 게 내 앞으로 임무다 하는 그걸 지금 강조하려다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가 내 거예요? 아니죠. 시공이 본래 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시공이 하나인데 시공 밖에서 들려오는 이 육바라밀의 명령을 내 마음 안에서만 적용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온 우주에 구현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각성하면 일체 중생 온 우주 시방 삼세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리라고 원을 안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세운 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일지보살이면 연가시에게 당했다고 그랬죠. 육바라밀의 연가시가 여러분 뇌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를 조정해서 무슨 주장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시방 삼세 온 우주 일체 중생을 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다 구제하리라 라고 원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소리고 이게 여러분 참나의 소리예요. 근데 얘기해놓고 그럴싸해요. 죽이는데? 이게 나의 미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이 나한테 내리는 명령이에요. 칸트가 말한 정언 명령,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너무 자명하게 알아요. 내 처지가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내 에고의 탐진치가 아직 다스려져 있지 않지만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고 나의 영원한 미션이다, 사명이다 이거를 알게 돼요. 일지보살은 알아요. 근데 그 아래는 아직 가끔 그런 기분이 들다 말다 합니다. 어느 날 들었다가 오후에 후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지보살은 지속적이라니까요. 영가시한테 제대로 뇌가 당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간복이었다면
일지가 됐더니 완전히 당해서 안에서 지속적으로 명령이 나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일체 중생 구제. 아, 나 타락할래 해가지고 막 술집 가서 술을 막 먹어도 뭐가 생각이 나요? 술 먹으면서도 막 옆 사람한테 측은지심 쓰고 있고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이 막 자기를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요? 일체 중생 구제. 아, 당했다. 이게 일지보살입니다. 내 인생 끝났네. 이제 앞으로 윤회에도 세세생생 이 무서운 이 영가씨가 내 뇌를 지배하고 점점 더 내 뇌를 지배하겠군. 이 무서운 육바라밀이 나를 끌고 다니겠군. 이걸 자각하는 게 일지보살입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뭐 영가씨 하나씩 넣어드려요. 어차피 되는 일도 없는데 어때요? 아니 어차피 되는 일도 없는데 영가씨한테 끌려고 다니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가씨가 성령의 영가씨라면 하느님한테 끌려다니는 삶 괜찮지 않아요? 어차피 사실은 인생이 뭐 이렇게 재미도 주지만 나이 들수록 씁쓸함도 커지고 이제 뭔가 회한도 커지고 이런 판국에 성령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겠다 그러면 빨리 양보하시는 게 빨리 하세요 기다렸어요 하고 빨리 양보하는 게 괜찮죠. 일지보살이 그 어느 정도 양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여러분 삶을 불성이 인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보리심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다 발보리심. 이제 제가 죽고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가시가 삽니다. 영가시가 좋지 않은데 계속 써서 죄송합니다만 더 좋은 뭔가 떠오르는 게 다 기생충들 뿐이고 아무튼 뭔가 여러분을 뇌를 지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혈육의 자녀로 살기 되게 힘들어졌어요. 틈만 나면 여러분이 혈육의 자녀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막 돌아가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또 여기 와 있어요. 죽겠죠. 나 분명히 내가 탈선하려고 갔는데 왜 여기 와 있지? 탈선해야지 막 해서 막 놀아야지 막 해서 막 술집에서 막 여자 만나서 막 해서 가는 길 택시까지 다 챙겨드리고 돌아와서 내가 뭐 했지? 내가 원래 여기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탈선해야지 하고 또 가다가 최근 사양 수호 12 막 쫙 돌아가서 어떻게든 탈선을 못하겠다. 이게 완벽하면 사실 칠지보살인데요. 일지면 안에서 이 감각이 발동돼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계속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을 계속 주시하면서 올바른 양심의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아주 불편해져요. 아, 이해되시죠? 일지가 이 정도예요. 그럼 일지랑 십지는 뭔 차이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지는 양심 감각만 회복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는요.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써야 더 자명하고 후회 안 할 짓을 하게 될지는 한참 파서 한 삼지는 가야 뼈대 이제 자기 행동에 뼈대가 나와요. 육바라밀을 조합했을 때 어떻게 경중을 부여하고 입체적으로 조합해야 될지가 삼지나 돼야 나와요. 그래서 일지, 이지는 평면적인 분석이 되고 부분적인 분석에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육바라밀 감각이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나 버렸다. 죽을 수 없다. 살아나 버렸다. 그게 일지예요. 근데 그 살아난 감각을 가지고 얼마나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느냐의 단계가 2지, 3지, 4지. 7지 이상은 눈 감고도 일을 후회하지 않게 처리해버립니다. 5지 이상들은요. 5지 이상은 그냥 분석 안 하고 해도 다 맞아요. 느낌 오는 대로 해도 나중에 분석해보면 다 맞아요. 이게 어느 경지냐? 우리 김치 달인들이 이제 눈 감고 양념을 막 투척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앉아요. 딱 이거 딱 집으면 알죠? 이거 아니야. 육바라밀을 그 정도로 쓰는 게 오지 이상들부터는 이제 그 감 안에서 육바라밀이 터져 나와 버려요. 그래서 7지, 8지 가면요. 이제 자유자재가 돼버려요. 이제 7지, 8지 가면 진짜 인간 탄생이에요. 그때는 이제 인간성이 드러나 버려가지고 우주 어디 가도 실수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가버립니다. 일지 이상은 실수를 많이 해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일지 왜 일지냐? 안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발보리심.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일지가 엄청난 것 같아도 뭐라고 불러요? 초발심.
발심이 비로소 됐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일지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름에서 초발심이라고 격하하면서 내용은 극찬하고 있는 이유가 그 아래 단계에 비하면 참 얻기 힘든 인간성을 구현한 자고 더 윗단계에 비하면 한참 또 가야 할 아직 이제 갓 탄생한 자리라는 보리심이 갓 탄생한 자리.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저 아라한 법공도인들은요 어느 경지라는 거예요? 갓 탄생도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법화경이 나와가지고 아라한들한테 미안 니네 탄생돼 그때 탄생했다고 내가 얘기한 거 뻥이었어. 근데 사실 니들 탓이야. 니들이 이해 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더 가야 돼. 보살도로 끝없이 가야 돼. 누구나 너희들 다 성불할 수 있어. 이게 법화경이에요. 이런 경이 왜 나왔는지 아셔야 돼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공 법공으로 끝이 아니야. 구공으로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시방의 국토에 다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당연한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방 국토에 다 들어가서 모든 형색을 나타낸다. 앞으로 장차 그래야 된다는 것도 되고 화엄돌이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온 우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되고요. 일지의 깨달음에서 보면 시공이 한 덩어리라는 거 안 법공을 깨달은 존재니까 시공이 하나라는 거 아니까 내가 육바라밀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의 염 하나만 품어도 육바라밀의 이 무르정토가 내가 만든 무르정토가 내 아니면 나의 이런 육바라밀을 갖춘 나의 색신이 온 우주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논리가 되고 또 앞으로 무량한 세월 영원히 이 시공 안에서 나는 육바라밀을 구현할 거다 하는 소리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의 광대하고 끝이 없는 복덕과 지혜와 같으니 부처의 광대하고 끝이 없는 복덕과 지혜와 같으니 일지보살은요. 자 보세요. 일지보살은 육바라밀 전문가죠. 이제 육바라밀에 들어선 양반입니다. 아공 복공 때문에 육바라밀이 약해요. 이제 들어섰어요. 육바라밀 전문가다 보니까 자 지혜와 반야와 복덕 반야 복덕 그럼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있어요. 그럼 복덕은 뭐죠? 보시 예,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사실은 이 선정바라밀이 전제돼야 반야바라밀이 나옵니다. 선정 속에서 반야 상태로 있을 때 무분별지 상태예요. 반야의 핵심은 무분별지가 이제 뿌리입니다. 핵심입니다. 직관. 이때는 그러니까 언어 이전에 여러분 참나 상태에 있을 때 진리를 직관하고 있어요. 그 직관하고 있는 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공도인들은 아공까지만 직관하고 있어요. 일체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여 참나는 상나가정하다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그 정도 갖다 씁니다. 법공도인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니 본래 마음법이 공하다까지 직관하고 있어요. 근데 구공도인은 뭘 직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이거를 참나 상태에서도 직관하고 있어요. 그게 무분별지예요. 생각을 안 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 직관하고 있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육근이 작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근이 작동하면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한테 죄 안 짓고 상황을 수용해버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이 작동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혜가 없이 되겠어요? 이때 이 반야가 어떤 식으로 이 모든 육바라밀의 나머지 요소들 선도하냐면 이때는 분별지로 작동해요. 분별지. 올바른 생각으로 작동해줍니다. 이 분별지는 분석이에요. 올바르게 분석하면서 보시하고 지기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상보시라고 해서요. 무상보시. 형상이 없이 보시하라.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남한테 주는 게 무상보시입니까? 나 너한테 줬다는 사실도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준 것도 몰라. 이런 멍청이 보시가 묻지마 보시가 어떻게 무상보시예요? 묻지마 보시죠. 이런 거는. 자, 무상보시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무상보시의 실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선정 속에서 정의 쌍수니까 원래 정의 쌍운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 이루는 게 반야 복덕, 이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반야 방편 쌍운을 불교에서 복해 쌍수, 복해 쌍운 그럽니다. 얼마 전에 그 저기
이거 자료 공유했었죠, 우리 서로. 거기 김구 선생이 복해 쌍수 이렇게 써놓으신 글이 있어가지고 다 아신 거예요? 김구 선생이 일지 이상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복해 쌍운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제가 복 대신 저는 덕해 쌍운이라고 책이나 이런 데 좀 써요. 이건 제가 좀 붙인 거예요. 그냥 복덕이거든요. 복덕인데 사람들이 에고가 복을 좋아하니까 복을 써요, 자꾸. 그렇죠? 복이 좋죠, 덕보다는. 덕은 베풀어야 될 것 같고 복은 내가 얻는 포인트 같잖아요. 동전의 앞뒤예요. 덕을 쌓으면 복이 와요. 근데 저는 덕해쌍웅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육바라밀이 여러분의 인격을 함양하는 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복해쌍운, 덕해쌍운을 닦으시면 자 보세요. 선정 속에서 이 육바라밀의 진리를 직관하고 있다가 딱 육근이 작동하는 순간 보시도 어느 정도 보시가 적정한지 분별지로 냉철하게 분석한 뒤에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에 입각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딱 보시건 지계건 다 딱딱 하자 없이 자명하게 이루어진 이게 무상보시예요. 이게 아닌 보시는요 그냥 묻지마 보시고 그냥 자기가 주는지 뭐 얼마를 주는지도 모르는 보시가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게 무량공덕 쌓는 보시예요. 자 참나 상태에서 육바라밀을 직관하고 있다가 한 생각 움직일 때 육바라밀에 의거해가지고 딱 자명한 보시라는 거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100만 원 찜찜 120만 원 찜찜 110만 원 자명 이게 무상 보시지. 내가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모르겠다. 나도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겠다. 막 하고 주면 정말 그 재화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더 자명한 곳에 더 많은 그 복덕을 쌓을 수 있는 곳에 쓰는 게 그게 다 계산이에요. 계산은 철저히 때리시되 양심에 입각해서 계산하셔서 하시는 게 무상 보시입니다. 탐진치에 안 넘어가고 양심에 입각해서 계산하는 게 그게 분별지예요. 그래서 이 분별지는요. 불교에서 분별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별지 이름을 한번 들으시면 무분별 뒤 후자 후 얻을 득자 득지 분별지의 다른 이름이 무분별 후득지예요. 뭔 소리냐면 무분별의 진리 직관이 있은 후에 얻을 수 있는 지혜다 이거예요. 그냥 분별지면 분별심이고 애고의 작용이죠. 이 분별지는 그게 아닙니다. 진리를 직관하는 속에서 나온 올바른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직관에 의거한 분석만이 무분별 후득지라고 해서 줄여서 후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분별지 후득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분석이 아닙니다. 참나의 직관에 의거한 분석을 분별지라고 하고 그 분별지가 있어야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처의 광대하고 끝이 없는 복덕과 지혜와 같으니 이 소리가 일지보살이 되면 복덕과 지혜를 닦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자기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는 걸 알고 움직이면 육바라밀을 철저하게 자명하게 분석해가지고 분별지 반야를 써가지고 잘 처리할 여기선 이 정도 보시, 여기선 이 정도 지계, 이 정도 인요, 이 정도 선정, 이 정도 정진 이렇게 다 판단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과 같다. 이미 성불했다. 이 소리입니다. 일지보살은 이미 성불했다. 이미 부처다. 얘기 드렸죠? 이미 부처인 이유. 자, 부처님도 이 보리심이고 일지보살도 이 보리심이고 십지보살도 이 보리심입니다. 그 점에서 부처라는 거예요. 이미 똑같은, 부처랑 똑같은 보리심은 얻었다. 왜? 초발심이라 이미 보리심이 터져나온 건 똑같으니까. 다만 아직 싹이 난 단계지 원만한 열매를 얻은 단계는 아니죠. 하지만 이미 똑같은 그 보리심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는 이미 부처다. 전지전능 자비를 갖추고 있다. 부처처럼 원만하게 쓸 수 없어서 그렇지 전지전능 자비가 터져나오고 있는 경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게 아니에요. 육바라밀 감각이 솟구치는 게 그거예요. 육바라밀 감각이 솟구치면서 전지, 판단, 바른 판단을 여러분이 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전지의 요소입니다. 남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고 전능. 그 남한테 죄 안 짓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다 전능. 지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전능. 그중에 자비 요소를 강조해서 이 모든 게 결국 남 구제하려고 쓰이는 거니까 자비, 전지, 전능, 자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육바라밀의 균형감각이 솟구친 걸 얘기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열의 심력, 열의 전지전능 자비가 터져나왔다는 게 별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육바라밀 감각이 샘솟게 됐다. 이제 탈선하기 힘들어졌다. 요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싹을 보고 아니 이 화엄돌이라는 게 싹이 열매니까 싹을 보고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도 싹과 열매가 둘이 아니요. 시간적으로 싹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그 시간도 찰나니 싹이 그대로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성불했다. 순응하고 따라 성불의 원인이 되는 그러면서 또 뭐래요? 이미 성불했다고 하면서도 순응하고 따라 성불의 원인이 되는 수행을 닦으며 집착하는 바가 없다는 건 아직 온전한 성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이미 발보리심이라 보리심은 터져나왔는데 그 점에서는 부처인데 이미 부처지만 아직 부처가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이미 성불했지만 부처의 복덕과 지혜를 갖췄지만 부처가 되는 공부를 단계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 성불의 원인이 되는 수행,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수행을 계속 닦되 집착하는 바가 없다는 건 이미 부처님이 돼가지고 부처가 되는 닦음을 닦는 거기 때문에 부처가 돼서 닦으니까 닦음 없는 닦음이라는 거예요.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처인데 부처로서 더 자격을 품위를 갖춰가는 거다. 이게 닦음 없는 닦음이다. 왜냐? 에고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에고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면요. 그거는 이제 닦음입니다. 그런데 닦음 없는 닦음은 에고가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안에 있는 보리심이 드러날 뿐인 경우에는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그래야 돼요. 자, 제가 이 방을 밝게 만들면 그건 닦음인데 에고의 세계에서 밖에 있는 태양이 들어오게 커튼을 걷었을 뿐이라면 커튼을 걷은 노력은 닦음인데 커튼 걷었다고 방이 밝아지지는 않죠. 제가 닦았다고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본래 밖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즉 보리심이 더 드러나는 것일 뿐인 경우에는 내가 닦은 게 닦음 없는 닦음이에요.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리심이 원래 전지전능 잡인데 그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더 작용을 하게 도와준 닦음을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닦되 집착하지 마라 이 소리가 뭐냐면요. 넌 원래 퍼펙트한데 원래 퍼펙트한 그 전지전능 자비를 시공 안에 드러냈을 뿐이다 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닦되 닦음이 없다. 닦되 집착하지 마라. 수신결에서도 닦되 닦음이 없는 닦음이라는 말을 하는 게 이제 다 요요서예요. 우리 안에 본래 온전한 불성이 드러나게 하는 작업을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법공 도인들은 어쩐지 아세요? 법공까지 얻은 도인들은 이걸 부정합니다. 견성했으면 진짜 닦을 게 없다. 도노 돈수라 견성했으면 닦을 게 없지. 견성했는데 뭘 자꾸 닦는다는 거는 견성이 아닌 거다. 부족한 거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논리고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10분 쉬고.